프로듀서님들의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걸까요? 좋지 않았던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 맞지 않았던? 유해한테도 너무 안 어울리는 보컬이었고, 재용씨 기타는 메인인데도 잘 들리지 않았고요. 슈타는 드럼 잔잔실 수도 있었고, 원곡과 뭐가 달라졌는지 아쉬웠어요. 계속 뭔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お疲れ様でした。プリズムはのメンバーのうち3人は僕たちファーストラウンドで一緒にステージを共にしたメンバーだったりするんで、今日どんなステージになるのかなと思って楽しみにしてて、後半に行くにつれてやっぱこうその練習の詰めの甘さというか、今日出たバンド他いろんなバンドに比べるとやっぱりもうちょっとこう演奏だったりとかその歌だったりとかをクオリティを高めて今日挑んでほしかったなっていうのが率直な 감소です. 저도 그 무대 위에서 보여주셨던 퍼포먼스나 연주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팀을 보면서 이상하게 전율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노래를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상대 결절로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고, 근데 최선을 다해서 톤을 바꿔서 긁으면서 하는 모습과, 그리고 다 같이 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에서, 와, 어떻게 보면 이게 밴드의 힘일 수도 있겠다. 잘했던 무대다, 못했던 무대다, 이런 것보단 그냥 이 무대를 열심히 해줬다라는 거에 프리즘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무대를 해주신 다섯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구도에서 준비한 게 모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밴드이기 때문에 한 팀이 낼 수 있는 힘은 정말 정해진 게 없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 또 되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무대를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한 인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확실히 이분에서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긴 해요. 힘들, 엄청 힘들죠, 진짜.